아버지여,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병든 마음을 예수 이름으로 인정합니다. 나는 당신이 내면의 진실을 원한다는 것을 압니다. 부지런히 내 마음을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생명의 문제가 마음에서 나오기에 제 마음을 살피시고 제 마음을 시험해 보십시오. 당신의 말씀이 혼과 영 사이의 분열을 꿰뚫게 하십시오. 내 마음의 무게를 달아서 제멋대로인 동기가 있는지 보여주십시오. 내 마음에서 나오는 내 눈을 더럽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보게 하시고 내 마음을 정결케 하사 두 마음을 품지 않게 하옵소서. 나는 당신이 모든 것을 보시며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임을 인정합니다. 당신은 내가 전심으로 섬기고 싶은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가치있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에 나는 주님 앞에 우상을 두지 않을 것입니다. 우상은 내 관심과 헌신의 가치가 없으며 오직 주님만이 나의 충성을 받으실 분이십니다. 당신은 모든 것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며 당신의 영을 슬프게 하는 내 마음의 문제에 대해 회개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다시는 무가치한 것을 보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눈의 문을 지키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온 마음을 다해 당신을 찾고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않게 하시옵소서. 오 하나님, 제가 부도덕을 피하도록 도와주시고 내 눈의 흐릿함과 내 귀의 둔함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신의 말씀을 내 마음에 저장하여 예수님께 죄를 짓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예언자 다윗과 같은 전사이자 왕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에게 기름 부음을 주십시오. 당신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나를 만드십시오. 내 눈이 헛된 것을 볼 때 속히 회개하여 회개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입이 덕을 세우지 못하고 부패한 것을 말하며 내 유혹이 나를 이기었을 때 속히 회개하게 하옵소서. 내 입이 맑아 내 마음의 묵상이 주를 기쁘시게 하리이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게 하옵소서. 믿음은 사랑으로 역사하고 은사는 믿음으로 역사합니다. 제가 당신을 더 사랑하고 내 동료를 더 사랑하고 원수가 내 삶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나 자신을 사랑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께서는 내 삶을 통치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내 눈을 더 크게 열어주시옵소서. 나 자신에 대해 보고 싶은 것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일정이 아닌 주의 일정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닌 당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내 뜻이 아닌 주 뜻대로 하옵소서. 당신을 영화롭게 하고 당신의 왕국을 발전시키는 올바른 동기로 선견자의 차원에서 걸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저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올바른 정신을 주시고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며 깨어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당신의 진리의 영으로 저를 선견자 차원으로 인도하시고 제가 속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는 영계에 불법적으로 들어가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뒷문으로 가고 싶은 유혹을 받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문을 통과하기 원합니다. 나는 당신의 말씀이 참된 것을 압니다. 역대하 16장 9절에 주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마음이 충성된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저를 충성되게 하시고 더 충성스럽게 만드십시오. 충실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뜻을 행하고 싶습니다. 당신이 나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을 보고 싶기에 나를 온전히 당신께 봉헌합니다. 나는 내 눈을 거룩하게 하고 내 마음에 할례를 행합니다. 당신을 위해 제 자신을 구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나는 당신을 위해 명예의 그릇, 명예의 선견자가 되고 싶습니다. 주여, 내게 주신 은사를 사용하도록 도와주옵소서. 나의 모든 날에 당신을 영화롭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멘. 아멘.